식당 구경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고만마 튀김 솥에 피가 갖고 왔네. 야 인생도 참. 예, 너. 아, 밑에 기름, 아, 좀. 니 한 마리 물아, 니, 뭐, 니가 치우나? 이거 맛있어. 소금 가왔나? 조금. 소금 욕 가라. 참, 이거 한번 봐봐라. 내가 묵기는 묵지만, 어. 이 병아리에서 탈출해갖고, 이제 성인이 될라 칼, 하려고 폼 잡는 알을 잡아가 솥에 뜨신 기름 솥에 티가 내 입에 들어온다. 뭐 내 통 다 왔다. 맛있어. 니는 참 이때까지 그렇게 숱한 닭을 무슨해서 닭 맛도 모르대. 이거는 육즙이 살아있잖아. 어? 품으로 튀었기 때문에 안에 육즙이 살아있잖아. 부드럽고. 위에가 쌀을 발라갖고 쌀가루를 발라 바삭바삭한 게. 맛있고? 맛있고? 맛있어? 맛있고? 나도 맛있어. 어, 맛있겠어? 내가 찍겠어. 나 어저께 당뇨 꿈꿨어. 아, 잠깐만. 아,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다. 니꺼 튀긴 왔다. 니는 이거 먹다가 그거 못 먹는다. 이 소금이가 이게 다 분기가. 소금 다 부라. 니 이거 묵지 마. 내 애기 묵으러. 다 물어. 맨날 양념 쳐바르는 거 그거나 시켜놓으라. 아, 뜨거워. 날개 먹어야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쌀치킨이 너무 맛있어. 씨발, 딱딱하게 참고 있네. 장차이 몰라. 아, 왜? 너 잡으러 오나? 빨리 먹고 톡 질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먹어. 먹방이니까. 응? 이거 있다 이가. 이거 옷마리 튀긴 거는 살 이 육즙이
먹을 거 있어갖고. 이봐, 뚝뚝 흐르는 거 너가 보이지? 부드럽고 맛있어. 지금 무슨 통닭인데? 연기 통닭인가? 쌀. 야, 이거 맛있네. 우리 686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네. 응? 응. 맛없다고. 시키지 말래매. 응? 맛없다고 시키지 말래매. 내가 이거 병원에서 먹어봤거든. 맛있더라고, 이게. 그러가. 나 저번 시키는데. 맛없어하고 버린대. 응. 맛이 없던데. 닭을 그렇게 쳐먹고, 닭 맛도 모르나. 아이고, 참. 야는. 아침에, 막. 아침에 눈가리 좀 또 닭다리 뜯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 형 동네가 그 촌에 살아가지고, 뭐. 롯데리아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도 없다. 내 장사할 때 집에 아새끼들 불러다 앉혀놓고 짜장면, 통닭 받으러 오시라고, 엄마 오시면 드린다고. 그래가 쭉 시키 묶고 아침에 내 자, 이제 자잖아. 띵똥, 띵똥. 막는다고 가면 짱깨 와, 짱깨가 달라 하제. 튀김집에서 왔다고 튀김값 달라 하제. 그래갖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돈 안 줍니다, 내가. 지 맘대로 시키 묶고. 그랬다니까. 다 어릴 때 누구나 그런 뭐 경험 다 안 있나? 어? 아, 달다. 그래만 단 거를 먹고 그러노. 나 이제 나이를 먹긴 먹는가 봐. 왜? 닭 또? 이제는 양념이 싫어져. 이제 늙어가는가 봐요. 아. 옛날 양념... 옛날에 맨날 야구 싸웠다. 나는 양념이 싫어. 그래. 이봐라. 궁뎅이 쳐들고 있지. 어, 애미가 닭을 먹고 있지. 방구 뿜뿜 끼고. 내 이거하고 같이 이래 살아야 되겠나. 조카 보내야지. 야. 자, 우리 686님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 닭의 참맛을 모르네, 니네. 아, 뜨거워. 형제분이세요, 물어본다. 누가? 내가? 어, 형제분이냐고. 형제, 누구랑 있니? 내하고. 아, 형제분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다. 어? 형제 없고? 내 양, 양 형제는 많지, 바깥에. DNA가 같은 걸 이거 한 게 보이다. 맛있나? 맛있나? 엄마는 이런 맛을 좋아한다. 뭐 엄마, 자연산 같은 거. 엄마. 응? 개말 갖고 올게. 아이씨, 개소리 들지 마라. 네 자체가 갠데, 모를 개를 갖고 와. 어, 강아지 한번 사갖고 올게. 자, 686님, 여기 감사합니다. 네 자체가 갠데, 개를 왜 갖고 오노?
외로워. 왜, 아, 뭐 외롭지. 너가 친구들 여기 이래 많은데, 너가 외로워. 아, 외로워. 지랄하고 있는데, 또 뒤태기 한 대 맞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야, 기름이 묻어가 안 때린다. 개소리, 개소리 떨지 마라. 나는 개 못 키운다. 내 몸뚱아리도 아파 뒤지겠는데, 무슨 개 올라왔네. 무슨 개. 육팔형님, 육팔형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똥 다 치고 갈게. 나. 니는 믿을 수 없는 메이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비메이크이기 때문에 니 말 못 믿는다 내가. 아니 강아지 사고 엄마 저 뭐야 저 아예 안 보이게 할게. 이 집에서 자취를 키운다는 게 나는 싫다고. 왜 니는 왜 내 사생활에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내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길을 이상하게 만들라노. 아 그 개 키우는 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래. 내 몸뚱아리 아프다 안 하더나. 그러면 내가 좀 싫다 하면 그 말을 이제 두 번 다시 하지마. 개 짖는 소리 난 니가 개라고 생각하나. 니 하나도 나는 벅찬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소리 떨지 마.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개 못 키운다고 이제 응? 다 갔다가 이제 어쩔 못해갖고 난리인데 이 마당에 무슨 개. 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온 전신이 아프다. 내가 똥 치고 내가 한다고. 아이고 개코 같은 소리 하지만 니 미꾸녀도 니 제대로 못 닦는 놈이 무슨 개똥을 치운단 말이고 물로 씻고 무슨 내 화장지를 안 닦았다며 어저께. 그런데 축축했죠 하니까 니 축축했죠 했잖아. 절대 내한테 이제 개 키우자 소리 하지 마라. 자체가 나는 열받으니까. 이거 묶다가, 이거 못 묶겠지? 이거 묶어. 아유, 내가 따로 나가고 개를 그래, 개 키우든 뭘 하든 내가 뭐 말 안 한다. 진짜 나가기를 원하나? 응. 어? 응. 후회 안 하겠나? 후회 안 한다. 응? 후회 안 해. 진짜 후회 안 하나? 응. 안 그래도 개 끝나면 쫓아내려라 했다. 개 또 안 줄까 싶어. 내가 참고 있는 거지. 뻑하면 있다가 개똥 갖고 협박을 안 협박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한테 내가 지금은 존경받지.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신용 좋다고 소문 다 나가 인정을 받는데 그거를 네가 깨면 되겠나? 그런 공갈 협박 내한테 하지 마라. 아, 뭐라, 짠하게 하지 말고. 이 좀 까라. 니 것 따로, 내 것 따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전자 좀 열어주십시오, 형님들. 주전절차.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씨. 모르고 뭘 보냈다. 돼지야. 다리야, 닭, 다리 하나 뜨더라. 아니다. 이 사람 죽을 때가 되니까 통닭이 별로 안 먹고 싶다. 자, 쨔니께 상의 패가 감사합니다. 그 말 처음 웃으면 안 먹고 싶을 때, 니가 만약 이어서 계속 옛날처럼 그렇게 먹는다면, 니는 벌써 뒤졌어. 안 땡기는 게 맞거든.
내가 지금 닭을 먹고 있지만 이 닭 자체가 얼마나 해롭는 줄 알아. 이 닭이 외국에는 어떻게 키우느냐면 막 한 군데 다 세리 때리 다 넣어갖고 있다가 응? 이거 있잖아 조댕이질 한다고 닭이 막 이리 쫓잖아 옆에 거. 그러면 옆에 거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 안 찐다고 알 조금 넣고 일한다고 조댕이를 갖다가 있다가 그거 뭐고 벤치 있지 그거 갖고 똑똑 다 잘라붙더라고 돼지는 꼬랑댕이 갖고 있다가 물고 뜯고 이래 스트레스 준다고 꼬리 다 잘라보고 외국에 그 사육하는 거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래 이게 주댕이 지난다고 주댕이 다 잘라 똑똑 그래가 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 주댕이 이게 분명히 야도 요만해 갖고 주댕이 잘릴 새끼야 그래 갖고 있다가 야들이 또 있다가 그거 뭐고 밤새도록 야들은 또 불도 안 꺼준다 밤새도록 불 켜놓고 그래가 또 이제 어째 하느냐 밤새도록 불 켜놔놓고 이제 뭐하네 또 이제 그래 또 비실비실 옆에 기 좀 아프다 싶으면 전체가 다 아프잖아 그러니까 또 그거 뭐고 항생제 막 딜이 막 섞어가 주는 기야 그래 항생제 실컷 먹고 나고 이제 막 이래가 막 고달프게 살다가 야들이 딱 어느 정도 한 야만 하면 뒤지는 거야 이제 딱 그래 야들이 또 순환을 억스럽게 했고 야들이 또 털 뺏기는 공장으로 들어가 드르르 돌리는 데가 그래야 이 털이 다 뽑힐까 아이가 그 순환만 겪나 그래갖고 또 털 다 뽑히고 난 다음에 뜨거운 냉장고로 또 차고 냉장고에 또 들어가 들어가서 맛이 냉장고에 실컷 있다가 또 야들이 이제 기름집 주문 들어온다 이가 그럼 기름집으로 들어가는 게 기름솥으로 그래가지고 또 기름솥에서 티가지나 또 배달시키면 시킨 집에 와서 입으로 또 들어가 씹어 돌린다 이런 순환을 겪는다. 우리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제 통닭을 또 너무 안무도 안 돼. 이게 또 단백질이 좋고 애들 자라는 성장 발육에도 좋으니까 닭을 또 묶긴 무야 되지만 정도껏 무야. 야같이 이러면 피부가 다 썩고 난리 아이가 지금. 6.25 난리도 아니다. 이거 진짜 얼굴 한번 봐봐라 다 안 썩었나? 통닭을 하도 많이 처먹어.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무야지. 내리 야처럼 막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리고 또 여자를 하나 새기는 여자 가도 아침부터 돼지 물라대 돼지고기 아침부터 어머니 삼겹살 먹어요 이라대 아침서부터 추천사 좀 눌러라 400명 5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형님 추천사 좀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 아 배부르다 자 방송 보시는 형님들 추천 인사 좀 눌러주세요 좀 누르라 캐라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 눌러준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천 절차 좀 야가 목을 매이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뭐 추천 업? 어머님들은 배부르다면서 먹는 거 시작임 맞아 근데 우리가 살찐 이유가 있대 딱 있잖아 자 R.A.R 자 누구냐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잠깐만 R.A.M.I.S 알로에 형님께서 한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배, 엄마들은 배불러 배불러 살찌는 이유가 있다. 배불러, 배가 있다니까, 벌써 있다니까. 아, 여기서 보면 수도 파라고 약간 배부른 느낌을 가져. 그럼 그때 딱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니는 그래라, 난 천물한다. 이래가 막 먹으니까. 그러면 입으로 배불러, 배불러 하면서도 여보세요. 막 먹는다. 엄마, 엄마, 엄마 이 새끼 한번 봐봐. 엄마 이 새끼 한번 봐봐. 응.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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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 새끼 한번 봐봐. 사진 한번 봐봐. 왜? 야. 왜? 아, 나 마이크 샀는데. 뭐? 마이크 샀는데. 어. 잘 되나 해서. 아, 뭐 지금 테스트 하는 거야? 어. 미친 놈 아니야. 생긴 거 봐봐. 또 니는 호모같이 생겼다. 야, 오랜만에 니 보고 호모 닮았대. 어머니 파이팅이요. 뭔 파이팅이야 엄마. 응? 호모. 자,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니 보고 호모같이 생겼대, 미친놈아. 여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자를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자는 있잖아. 어. 저런 아들이 있잖아. 어? 조민건 어서 오세요. 게이 하나 게이로 이래 바꾸는 게 맞는 기라. 변경한다고. 저런 아들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 아들이 이제 이제 게이로 이제 갱신한다 이 말 아이가. 갱신 그러니까는 저런 애들이 좀 그런 성향 이래 고치 놓으면 이쁘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결론은 니는 여자를 만들어 놓으면 니는 그날은 니 인생 끝나는 기고. 형님 어머니께 타조 키우는 거 허락 받아주세요. 엄마. 응? 치라라네. 치라라네. 미쳤나? 아이고 씨발. 타조가 내 말 안 해. 아니 타조 이거 분양해 준다고. 아이고 됐다만 어? 나는 타조도 싫다. 타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나. 지 맘에 안 들면 막 씨 날개 갖고 기대기 막 때리고 입으로 막 쪼자갖고 씨 누구 씨면 잡을 일 있나. 타조 저거 못했디. 아니 저거 한 마리 분양 해준다. 어, 나 안 한다. 아, 이거 타조. 나 타조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안 할란다. 아, 내가 외출할 때는 문 잠가놓고 나갈게. 아 지랄하자. 또 약 올리고 있네. 아이고 참. 아니, 타조 미쳤나. 누가 니 타조 니 타조 너거는 그 뭐고 어디고 그 울타리 안에 딱 농장 같은 데서 울타리 안에서 키우면 괜찮지만 이거 방구석에 키웠다간 절단 난다. 왜? 타조 저거 얼마나 뭐 저거 승질나면 무섭다 저거. 기대기 니 날개 기대기 안 맞았지. 어떻게 이랬대나? 이래 날 예. 아이고 날개가 이런 줄 아나 이따 휙 친다 니를. 그럼 막 휘감어 확 던지쁜다. 그래가 말 안 듣 발바닥 이만하다 아이가 발바닥 이걸 다 치고 그럼 주댕이로 막 팍! 그란다. 야 분양 받아볼게 한 마리. 아 개지랄 떨지마. 응? 씨발 염장 나 갈란다. 알았다. 염장 지름니 자꾸 나 혈압 오르거든 지금. 얼굴 벌겋해. 니 자꾸 그따위 소리 하면 내 혈압 올라 뛰니. 니 일찍 내 잡아먹고 싶으면 그래. 개나 키우란다 그냥. 개 키울까? 아 씨발 니가 갠데 뭘 개를 키워. 왕왕 해봐. 왕왕 꿈꿨다 이래. 왕왕 왕왕 나 어디 개 꿈꿨다 왕왕. 그럼 똥하고 안 털 안 날리고 똥 안 싸는 뱀은 어떤가? 뱀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다. 지금서부터 벌써 몸서리 친 오죽하면 똥 안 싸잖아. 하나님이 여자하고 뱀 평생 원수지간이라고 했겠노. 아니 그러니까 뱀을 갖고 오는데 뱀이 내가 알아보니까 한 이만하더라고. 길이가 봐봐 한 이만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아나콘다 갔다가 니하고 둘이 살아라. 몸 뱀이 이만한 거 갖다 할래. 기왕이면 막 집재만 아나콘다나 갖고 희 감기 갖고 싶으면 아나콘다 뱃속에 들어가 살아라. 니 광무가
뱀을 분양받아야 되겠네. 뱀을. 아, 그래도 우리 방송 보는 시청자가 준다더라고. 어? 니는 거실로부터 내 경찰서 신고해갖고 대만에 내 잡아가란다. 어, 이런 공포를 이렇게 주고 자식, 이건 자식이 아닙니다. 이거 왼수입니다. 이놈 제발 좀 잡아가 가두세요. 아, 여기네. 네. 그러니까네. 이뱀 준대. 아 싫어. 난 어구 씨발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아니 이뱀 이거 준대. 이거는 아나콘다 새끼가. 아니 이거 준대. 이거 갖고 올게. 아유. 어? 니는 거실로 수갑 차고 갈 생각에. 나는 니 잡아 넣을기라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어쩌든지 이 뱀하고 야하고 같이 철장에 주워 넣어있어 일할란다. 나 지금 아 저 분양 받아갖고 갖고 올 거야. 공짜로 준. 아씨 받을 때 받고 싶나. 공짜로 준대 저 비참. 야 공짜라도 받을 끼 있고 안 받을 끼 있지. 씨발. 그리고 아니 저 뱀 저거 갖고 오면은 일단 이 통장에 뭐 음식물 찌꺼기 있지. 어? 찌꺼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이고 그만.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씨발. 그래 고기 맛봐가 니 잡아먹고 내 잡아먹으라고. 참. 일단 분양 받아올게. 아니 개지랄 쫄지 마. 거질로 니는 내하고 막. 진짜 니는 내가 신고해가 잡아 이었대. 아 뱀을 나는 뱀을 너무 싫어하는데 승용 아저씨가 내보고 물어볼까 이거. 뱀 나는 너무 싫어하는데 야가 뱀을 갖고 와가 나를 갖다가 어 뭐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그 접근 그 뭐고 접근 금지 그거 좀 내려달라 해야지. 이 소금 좀 어째 해봐라. 그럼 먹을 만치만 딱 뿌리면 되는데 그걸 뭐 소금을 또 때려 뿌려. 아니 딱 보니까 맛소금이네. 이 집은 맛소금 쓰는가 볶음소금 안 쓰고. 이게 간이 많네. 저 제때려 줘봐라. 네 다음 달에 저 아르헨티나 간다. 어? 아나콘다 만나러. 아니 아르헨티나 간다고. 아르헨티나를 가든 니란테를 가든 뭐. 한 1년 있다 올 것 같아. 1년을 믿든 뭐 10년을 믿든 뭐. 아 광고도 뭐 봤어 김부천아 이 미친놈아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 내가 안 까고 있어 지금. 나도 봤어 광고도. 재미없겠더지. 그래. 뭐 어쩌라고 광고도 꽁치 앞에서 광고도 갖고 뭐 어쩌자고. 어 고마워 어머니가 왜 내 너 왜 고맙다고 안 하니? 고마워. 아리가또. 깨갱깽. 자, 오늘 람보르기니, 저 람보르기니 시승방송 잠깐 있어봐라. 잠깐만 있어봐. 오늘 람보르기니 시승방송 할 수도 있다. 잠시만. 친구 연락 왔거든.